사회 각 분야의 고충과 문제점 등을 직접 살피고 하나씩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모습, 갈등과 저항에 용기와 결단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, 제가 바라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. 그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. 그만큼 이분이 데이터를 중시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여러분 맞습니까?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. 공중도덕조차 지키지 않습니다.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실 수 있습니까? 지난 10년 동안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이재명 후보, 이제 그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주십시오. 유능해야지 제대로 바꿀 수 있고 유능해야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입니다. 실천해왔고 실적으로 증명해온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.